내일 경남은 흐린 하늘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중서부를 시작으로 오전 중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모레까지 20에서 60mm, 많은 곳은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입니다. 다만 비와 함께 해안에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으니 비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15도, 창녕이 13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한낮에는 창원이 17도, 하만이 15도에 그치면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3도, 거창이 10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17도, 사천 1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뒤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니다 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